자동차는 경제적인 것이 최고라 생각하는 당신, 차는 작을수록 좋다고 소리치는 당신, 수리비도 저렴하고 기름도 적게 먹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죠. 이튼에 남부 사드렸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4인승의 캐런 딜레탄트라고 있을 거예요. 아니 25,000달러? 소형차가 이 정도면 비싼 거 아닌가? 이동수단 지원을 보시면은 최고속도가 3칸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보잘것이 없습니다. 파랑색으로 구매클릭. 여러분들은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런 딜레탄트. 본넷이 앞쪽으로 둥글게 말려있고요, 헤드라이트는 니은자 모양,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작아요. 옆에서 보시면 디자인이 더 신기하네요. 이쪽으로 쭉 올라서 둥글게 내려오는 디자인, 그리고 창문 사이즈가 꽤나 크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뒷모습, 확실히 제 취향은 아닌데요,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배기구는 새 모양이야? 양쪽에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진이고요, 엔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는 해치백 형태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면 사람 한 명 충분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뒷좌석 레그룸이 진짜 넓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되어 있고 꽤나 불편해 보입니다. 와, 그 와중에 문짝 이거 뭐죠? 진짜 얇아요. 이거는 교통사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제가 롤스로스에 치여볼게요. 아이쿠 세상에 마상에, 아이 이런 제작,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오케이, 바로 한번 달려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 되게 조용하게 출발하네요. 속도는 느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이제 40마일 정도가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8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핸들링 안 좋을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아이코 진짜 안 들어가네.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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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전륜 드리프트, 여기서 사이드 땡겨 전륜 드리프트. 아이코 이것도 밀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엔진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블리치 브라운, 펄 광택은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레트로 터보 팬, 듀얼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제부터 경제적인 자동차를 모아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비스터 네온, 나가사키 시누비, 오베이 엄니스 EGT, 이더스 스태포드, 베네벡터 펜토, 베네벡터 샤프터 V12. 출발! 출발! 전륜구동의 힘 출발 스타트! 가자! 가자!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들, 제가 펜토보다 느리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펜토보다 느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제작. 6등. 1등은 피스터 네온. 여러분들 이제부터 세팅을 잡아라 콘텐츠를 해볼게요. 제가 차를 타고서 이 로산 공항을 빠져나가면 저의 승리, 몸통 박치기로 저를 무력화하면 여러분들의 승리. 지금 멤버를 보시면 아레나 세스코치, 나이트자크, 마샬 2대, 그리고 하늘에 카우밥이랑 탱크까지. 아 나이트자크가 되게 불안한데, 나이트자크가 이게 워낙에 빨라가지고 얘가 살짝 걱정되고, 저는 얘들 덩치도 큰데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안돼 안돼 안돼. 야, 이런 제작. 아니 뭐 군용차가 나보다 빨라 도대체. 안돼 안돼 안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조금만 더 안돼. 아 여러분들 졌습니다. 아쉽게도 패배. 이번엔 제가 물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담그시면은 차가 침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잇 뭐였지? 카모 어디 갔어? 지금 차가 점점 가라앉고 있거든요. 일단 차는 여기에 두고 나갑시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먼저 BF 비프타, 위니 C스포츠, 캐런 칼리코 GTF, 그리고 하쿠초 드래그. 출발! 가자! 출발 타트! 아 이게 흙길에서 훨씬 더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 진짜 안 들어갑니다. 나무 조심하시고 차가 돌아가죠. 와 정말 답답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쪽으로 출발 타트. 아 못 올라가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 아하 아이고 정말 아이 넘어왔습니다. 미션 클리어 6등. 여러분들 제 차가 힘이 진짜 약해요. 그렇다면 플레이어 6명을 제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밀리는지 볼게요. 과연? 밀리긴 하네요. 사람은 밀 수 있어요. 이번엔 제가 하쿠초 드래그랑 힘겨루기 해볼게요. 출발! 아 역시 바이크는 이겨요. 오프로드 레이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둥글둥글한 차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면은 내리막길은 그냥 굴러떨어지는 게 더 빨라요. 아 저거 뭐야. 아니 잠수함으로 참전하신다고요? 나이 출발! 출발 바이크는 조심하셔야죠. 아이 나 아 이게 벽이 왜 있어 여기. 어? 이쪽으로 터지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꽝! 꽝꽝! 아니 약해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여길 못 올라간다고? 저 같은 경우는 꼴찌!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딱히 쓸모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